안녕하세요, 용슬입니다. 오늘 영상은 요 엔진 송풍기, 엔진 브로아라고 많이 하죠? 요 송풍기 수리를 한번 해볼 거예요. 방금 전에 보셨다시피 시동이 안 걸려요. 시동이 안 걸리는 증상으로 인해서 이제 수리 의뢰가 들어왔는데, 이제 뭐 송풍기나 비료 살포기나 거의 똑같아요. 여기에 비료통이 있냐 없냐 그 정도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오늘 이제 보여드릴 제품은 신다이와 EB803 요 모델 수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점화 플러그 확인했는데 전기는 튀어요. 점화 플러그에서 불꽃은 발생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카브레이터 문제가 좀 의심이 돼요. 일단 연료 필터 한번 점검해 볼게요. 연료 필터도 상태는 양호합니다. 아무래도 카브레이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혹시 모르니까 엔진 폭발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불길한 예감이 들어요. 엔진 반응성 테스트를 하는데 엔진이 폭발할 저기 느낌이 없네요. 자, 실린더 피스톤 실린더 상태 한번 확인해 봐야겠어요. 엔진 내부도 깨끗한데요? 깨끗한데 왜 반응성이 없었을까? 아, 다시 한번 테스트 해봐야 되겠네. 자, 점화 플러그를 새 걸로 교환해서 다시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폭발이 잠깐 이렇게 줘야 되는데 참 애매하네. 이거지. 이렇게 폭발이 일어나 줘야 엔진은 이상 없구나 라고 판단을 해요. 근데 처음에는 점화 플러그 문제였는지 뭐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폭발이 안 일어났기 때문에 혹시나 엔진이 이상 있나 싶어서 요
배기구 열어서 내부를 확인을 했어요. 확인을 한 결과 너무 깨끗했어요.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해서 다시 테스트를 했더니 자, 폭발이 일어나네요. 자, 이렇다면 원인은 카브레이터 기화기 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유를 알았으니 좀 마음이 개운하네요. 이제 카브레이터 수리하면 돼요. 별거 아니네. 자, 예초기랑 다르다고 또 예초기보다 등치가 훨씬 크다고 쫄지 마세요. 쫄 필요 없어요. 어차피 등치만 커졌을 뿐이지 구조는 다 거기서 거기에요. 다 그놈이 그놈입니다. 카브레이터 분리했어요. 카브레이터 모양새가 4인정 예초기, 혼다 예초기 카브레이터 모양과 굉장히 흡사하죠. 자, 겁먹지 마세요. 별거 없어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자, 지금 분해를 해서 봤는데 이제 기계 자체가 워낙 새 거다 보니까 지금 다이어프램도 상태가 나쁘지는 않아요. 다이어프램도 생각보다 그렇게 경화되고 막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왜 그럴까? 지금 분해하면서 봤더니 아주 미세한 모래알갱이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 굉장히 많이 묻어나오네요, 속안에서. 이런 것들이 지금 연료 라인을 꽉꽉 막아놓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필터에서 다 걸러줘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게 들어갔지? 자, 지금 걸름망도 이렇게 막 찌그러져 있고요. 이렇게 걸름망. 일단 요거 지금 약품으로 불려놓은 요 제품들을 저는 컴프레셔로 깨끗하게 불어내고 오겠습니다. 자, 걸름망 새거 넣고 약간 가스켓 넣고 에헤이. 큰일 날 뻔.
카브레이터 지금 세척하고 수리해서 장착까지 완료됐어요. 자, 이제 시동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료 펌프 눌러서 연료 끌어올려주고 초크레버 살짝 올리고 원인은 카브레이터. 카브레이터 속 안에 그 모래알갱이 같은 이물질이 어떻게 들어갔는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연료 필터에서 그런 알갱이 건더기들은 확실히 걸러주긴 하는데 어떻게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카브레이터 세척, 수리, 다이어프램도 교체하고 점화 플러그도 교체하고 수리를 했더니 이렇게 아주 시동 단방에 걸리죠. 이제 커버 조립하면 끝납니다. 이렇게 신다이와 비료 살포기 EB803 모델의 시동 안 걸림 증상 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자, 가장 큰 원인은 카브레이터. 예초기도 그렇고 비료 살포기도 그렇고 엔진톱도 그렇고 카브레이터 문제인 경우가 거의 7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하나씩 꼭 눌러주시고 항상 건강하고 밝고 즐거운 하루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